또 캠페인 하네요. 한정. 이거 있고. 부동동자. 어? 1회씩 10번, 11번. 220장?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렇게 막 뿌려도 되는 거예요? 막 뿌려줘도 돼? 이렇게? 야, 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글로벌 서버 들어왔는데, 이제 6주년 글로벌 서버 기념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서머 캠페인을 이제 시작했는데, 얘들이 또 무료연을 줘요. 6주년 때도 154연인가? 무료 가차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뽑았었는데, 이번에 또, 최대 10번씩, 하루에 한 번, 11회, 무료 연차. 그니까, 220장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8월 5일까지니까,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매우 길어요. 무료 연차, 10일간의 무료 연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뭐 똑같아요. UR 1%, SSR 4%, SR 15%, 레어 80%. 뭐 똑같습니다. 일반, 통상적인, 가챠랑 똑같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합니다. 뭐 어차피 무료로 주는 거니까요. 씨를 먹는 셈 치고 계속 돌릴게요. 첫째 날. 자,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죠, 이건. 도브 라이브. 도브 라이브. 어? 아니네. 그 와중에 하나 더 떴어. 네. SR 두 장. 한 장은 포로로 만들 거야. 니코. 니코가 나왔고요. 다른 한 장은 커플 곤민형 노조미. 커플 곤민형 노조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쿠아 한번 돌려볼게요. 오, 나 순간 깜짝 놀랐어. 순간 또 도본 줄 알았어요. 네, 마지막에 두장 이렇게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카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카난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SR부터 인어의 눈물 리코 판정 강화 효과를 갖고 있는 리코 그니까 왜첫 SSR이네요. 신의 장난 카난 체력 3을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네, 카난이 나왔고요. 뭐 여러 장 뽑을 거니까 말 짧게 하고 다음날 가죠. Day 2. 네, 2일차입니다. 2일차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는 SSR 한 장이 나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오, 이번엔 좀 많이 늘었어요. 이번 SSR 세 장이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번에 뮤즈가 이제 두 장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뮤즈는 이제 총 SR 다섯 장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안 나온 게 나와가지고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 마키, 자, 코토리, 스코어 올려주는 카드고, 린, 체력 올려주는 카드네요. 이렇게 세 장이 나왔네요. 자, 아쿠아. 아쿠아는 어제 이제 SS 한 장, SRE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아, 그래, 무료니까 아직 8일 남았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8일 남았으니까. 네, 이 아쿠아는
요 한 장이 나왔네요. 판정 4초를 올려주는 카드. 이렇게 한 장이 나와서 이 오늘은 총 SR 4장을 획득했습니다. Day 3. 어제는 SR 4장이 나왔죠. 이제 SSR 이상의 카드가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닐 거야. 아, 아닐 거야. 아니라고 믿어. 뭐, 바뀌리라 믿어요. 바뀔 거라고 믿어요. 바뀔 거라고. 아, 한 장이 뭐야, 진짜. 네, 다음 거. 아, 한 장이나. 어, 그래도 여기서 세 장 나와주네요. 어디랑 똑같은데, 이러면? 어제가 이제 뮤즈 세 장, 아쿠아 한 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네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SSR이 한다. 슈퍼레어만 4장을 오늘도 먹게 되었네요. 지금 3일 동안 했는데 일단 한 장도 유화를 보진 못했습니다. Day 4. 지금 이틀째 SSR이 안 나왔는데 과연 오늘은. 자, 여러분, 같은 화면 아니에요. 같은 화면 아닙니다. 와, 이거 어떡해. 자, 이렇게 이틀째 뮤즈 도브가 떴고요. 아쿠아는 과연. 식겁했다 순간적으로. 와, 순간적으로 레어만 쭈르륵 떠가지고, 와, 순간 식겁했다. 아, 3일만에 보는 더블 SR 이네요. 마리가 나왔습니다. 에도컬처 오하라 마리. 리듬 아이콘 22개마다 28% 확률로 판정 4.5초를 올려주는 반강 카드네요. 네, 이렇게 3일만에 SSR 하나를 얻었고, SR은 줄었네요. 전날보다 줄어서 나왔습니다. The next day. 현재까지 SSR 두 장이 나왔고 유화를 한 장도 못 봤어요. 이제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1%여서 좀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 와, 3일 연속 도브 뜨는 줄 알았어요. 와, SR은 한 장 확정이기 때문에 두 장 이상 나와야 이제 도브가 아닌데, 다행이네요. 하나요? SR 하나요? 이렇게 우미, 이렇게 두 개 떴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떴고, 아쿠아. 와, 이거 무려 첫 번째 UR입니다. 첫 번째 UR. 드디어 첫 번째 UR은 리코네요. 네, 첫 번째 UR로 리코가 나왔습니다. 리코 아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나 SR은 요시코.
무여우 이렇게 한 장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코 이너 공주를 찾아서 사쿠라우치 리코가 되겠습니다. 리듬 아이콘 19개마다 21% 확률로 체력을 5 올려주는 힐 카드네요. 네, 이렇게 리코를 뽑아서 자, 5일 만에 첫 번째 UR을 먹게 되었습니다. The next day. 네, 6일차인데요. 함이 좀 다르죠? 그 사이 포맷 좀 하느라 이제 지금 한글 패치가 안 돼가지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영어로 나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뮤즈는 또 망했습니다. SR 두 개 나온 것 같거든요. 한 장은 노점이고 다른 한 장은 노점이. 노점이 두 장이네요. 뮤즈가 잘 안 뜬다 이번에. 자, 아쿠아 어제 URL 한 장 먹었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좀 망했네요. 한 장, SR 한 장. 가이아? 네요. 이렇게 SR 3장, 다시 SR 3장으로 줄어들었네요. The next day. 뮤즈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좀 잘 떠주길 바라면서 올려볼게요. 뭔가 있나? 왜 이리 안 뜨지, 요즘? 근데 아쿠아는 좀 어느 정도 떴거든요, 지금. 아쿠아는 어느 정도 떴는데, 뮤즈는 첫날 빼고 그냥 망했는데, 지금 계속. SR만 계속 뜨고 있어요. 일단은 한 장은 마키. 첫 장은 마키고, 두 번째 장은 코토리가 되겠습니다. 어지랑 결과는 똑같네요, 일단은, 뮤즈는. 다음 아쿠아. 오늘은 똑같네. 오늘은 똑같네요. 그냥 첫 장은 60호, 이제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한 장은 루비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SR 4장을 오늘 먹었습니다. The next day. 네,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고요. 이제 UR은 이제 한 장을 먹을 상태입니다. 아, 진짜 뭐가 있나 봐요. 아, 다행이다. 뭐가 있나 봐요, 진짜. 왜 이리 안 나오지? 네, 두 장 나왔네요. 일단 첫 장은 에리, 두 번째 장은 코토리, 이렇게 두 장을 얻었습니다. 이제 SR은 빨리빨리 넘겨야 돼.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너무 많아, 생각보다. 아, 이젠 슬슬 떠졌으면 좋겠어요. 뮤즈가 안 떠가지고 너무. 와.
야,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놀랍지도 않아 도브가. 네, 리커 한 장 넣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안 뜬 것도 진짜 얼마 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너무. 네, 마리 한 장, 그 다음에 오우 한 장 얻었습니다. 오늘은 SR 세 장이네요 다시. The next day. 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마지막 날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와, 안 나온댔다. 안 나온댔어요. 와, 마지막이 터져주네 이게. 일단은 6알부터 리코입니다. 주연은 바로 나 리코. 퍼펙트 21에 기록할 때마다 28% 확률로 이제 스코어를 700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퍼펙트로 들어가면 이제 중간에 이제 루트가 좀 꼬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 그래서 스코어 뜬 게 어디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SSR도 리코. 궁극의 아이스크림입니다. 리듬 아이콘 25개마다 35% 확률로 480의 스코어를 올려줍니다. 아, 이렇게 되면, 뮤즈는 세 장이 나온 것 같네요. SSR 이상이. 세 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쿠아 가겠습니다. 네, 오 비슷하게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11을 해봤는데 비슷하게 나오네요. 유즈랑 아쿠아랑 이제 이번에는 오 SSR 하나 더 좋습니다. 아 SR이구나 SR 하나 더. 네, 좋습니다. 일단은 SSR 평화로운 축제 루비입니다. 퍼펙트 19에 기록할 때마다 34% 확률로 이제 스코어를 450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일러스트는 할로윈 같네요. 이제 펌킨을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할로윈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R은 마리 한 장, 그리고 다이아 한 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일간 가차를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10일간의 이제 가차 결과입니다. 일단 SSR이 총 4장이 떴습니다. 뮤즈 한 장, 아쿠아 3장이 떴고요. 그 다음에 UR 같은 경우에는 뮤즈에서는 리코가, 아쿠아에서는 리코가 이제 각각 한 장씩 뽑혀서 총 두 장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8월 5일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10일을 추천층이 뽑았는데도 아직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엔 업로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청하시고 이제 제 시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벌 서버는 20연을 하고요. 이게 일본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날짜까지 아쿠아 55연을 합니다. 이제 그 영상도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